조금이라도 피해 볼것 같으면 피하고 보는 게 요즘 세태인데 이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점원이 흉기로 위협당하는 걸 보고 기지를 발휘해서 강도를 막았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건장한 남자가 계산대 앞으로 다가갑니다. 손에 든 담뱃갑을 점원에게 보여주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죽여버린다, 찔러버리겠다 하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담배를 잘못 줬다고 하면서. 갑작스런 소란에 편의점 안에 있던 대학생들이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다 흠칫 놀라 주춤거립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흉기를 본 겁니다.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학생들은 침착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떨어져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점원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점장님한테 제가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한세 차례 정도.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면은 제가 그거를 친구한테 하듯이 말을 한 거죠. 대학생들이 편의점에 계속 머물자 남자는 편의점을 나섰고 학생들은 남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빠져나온 남성은 길 건너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 와서 같은 수법으로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학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안내했고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나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기들이 위험한데도 도움을 주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무사했던 것 같고 2차, 3차 피해를 막은 것 같아요. SBS 정윤식입니다.